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정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간단한 총평을 좀 하자면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방직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데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지방직보다는 조금 덜 어렵긴 했으나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영어가 많은 변별력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Candid, 그러니까 솔직한, frank의 동의어죠. Logical, 논리적인, implicit, 암시된, passionate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2번은 conspicuous, 눈에 띄는 이런 뜻이죠. 눈에 잘 띄는, passive, 수동적인, vaporous는 수증기 같은, dangerous는 위험한, noticeable이 눈에 잘 띄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이제 다른 이제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여러분에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여서 네, 조금 시험지가 지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inside out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정도로 꼼꼼하게 본다는 뜻이어서 inside out. 자, 그래서 thoroughly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eventually는 결국, culturally는 문화적으로, tentatively는 망설이며 실험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4번, pay tribute to는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honor의 동의어죠. honor. 1번. Compose는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compose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성하다. 그리고 publicize는 알리다, 홍보하다. 그리고 join은 합류하다, 뭐 가입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올바른 게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 1, 2, 3번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오류를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The traffic of a big city is busier than 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이 than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than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오게 되면 비교급이 앞에 있는가를 봐야 해요. 비교급 busier 꼭 있어야 해요. 있네요. 오류 없음. 자, 그런데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 봐줘야 되는데, The traffic of a big city. 그러니까 큰 도시의 교통과 그리고 또 The traffic of a small city.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traffic이 단수잖아요. 그런데 도즈라고 처리가 돼 있어서 1번은 오류. 2번, I'll think of you when, 짜잔, 이 when은 시부접이죠.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시제가 될 텐데, I'll think of you에서 주절에 이제 미래에 will이 나온다 하더라도 when절에는 현재형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I will be lying이 아니라 I am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I'll think of you when I am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raisins라고 해서 건포도가 나와 있네요. Were once an expensive food. 한때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는데, 비싼 음식이었고, and only the wealthy가 아니라 only the wealthy라고 해줘야 돼요. 이제 wealthy는 명사인데 관사 더가 형용사하고 조합이 되어야지만이 뭐뭐뭐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아웃이고 4번. The intensity of a color, 이 색깔의 강도는 is related to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얼마나 많은 회색이 그 색깔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o가 전치사 to잖아요. 그 전치사 to의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와야 되는데 how라는 의문사 명사절의 접속사가 왔어요. 그래서 명사절의 접속사는 여기선 접속사로 사용된 건 아니고 how much gray, how much gray가 gray 앞에 how much가 붙어서 gray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시끄럽죠? 잠시만요, 여러분. 네, 촬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을 내가 빨랑 소리를 죽여야 돼, 그죠? 에라이 시끄러워. 네. 오케이. 네. 그냥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의주동이 되어야 되는데, 의주동. So, how much gray까지가 의문사의 하나의 조합이고, the color, 주, 그리고 contains, 동. 이렇게 우리가 봐서, 4번에 오류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6번을 같이 볼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1번부터 4번, 잠깐만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어휘였고, 5번부터가 이제 문법 3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어휘도 난이도가 매우 가벼웠고, 이제 5번 제가 하나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6번을 또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6번 볼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게몇 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1번.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 즉, 영작 문제는 한글을 먼저 꼭 읽어봐야 되죠. 그죠?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 인 건데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그죠?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due to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 때문에 제기가 되어진 거니까 have been raised 라는 수동태가 되어져. 자, 그리고 3번도 봐요.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s that will blow면은 이제 바람, 나중에 불이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 그죠?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으니까 싸운 시점과 had to fight 했던 시점과 바람이 분 시점은 같아야죠. 그러니까 had to fight that blew over 40 miles an hour 이라고 해줘야 되죠. 4번에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survive 살아남는다 the seeds of most plants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혹독한 날씨를 그럼 얘를 삼형식 동사니까 삼형식 동사 쓰면 되죠 the seeds of most plants survived the harsh weather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삼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거의 모든 식물의 샷은 네. 자 그럼 2번에 볼까요? 자 2번에 그 위원회는 그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The committee commande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cease. 자 여기서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까지가 주어고요. 여러분 여기에 command 명령하다, 명령, 주장, 제안, 요구 뭐 이런 것들은 대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거나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까지가 주어고 cease까지가 동사로 이제 원형이 들어가 있어서 오류가 없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우리말의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1번에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Human beings quickly adapt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에서 human beings가 주어고 adapt가 삼형식 동사인데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일 대상이야. 그럼 목적어에 뭐 써야 돼요? 제기대명사 써야죠. 그죠? 네. 오케이. 그럼 1번에 오류가 없네요. 2번.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she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진짜 얘는 정말 어쩜 이렇게 클래식하게 계속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네, 이거 또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she had no choice but to give up her goal because of the accident.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을 또 볼까요? 역시 오류 없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다. It is easy to assemble and take part of the toy car. 네, 이거 촬영을 좀 하다가 여러분 잠깐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에 엄청나게 뭔가 가려운 게 뭔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1은 가짜 조어고 2부터 끝까지가 진짜 조어거든요. 그래서 2 이하까지가 쉽다. It 가짜 조어에 2 이하 진짜 조어를 썼고 그리고 또 진짜 조어를 보시면 end를 딱 기점으로 해서 end 보면 여러분 뭐요? 병렬 구조, 그쵸? To assemble, 그리고 to take part. 그죠? To take apart. 이렇게 되는데 앞에 to가 있으니까 뒤에 to는 생략한다. 4번에 오류가 없죠. 그 회사는 3번 볼게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The company prohibited him from까지 from ing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가 승진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가 승진은 누군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승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from 전치사 뒤에는 수동태가 와서 from being promoted라고 해줘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을 다 한 건가요? 네, 6번, 5, 6, 7. 딱 3개밖에 없었네요. 나머지가 독해였고. 네, 자, 지금부터 8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요지로 적절한 것. 일단 보기를 먼저 보셨기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to persuad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훨씬 더 확고해야 한다. 꼭 설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들을 줄도 그리고 또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We are reluctant to change our beliefs about the world we see.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를 꺼려한다. We hear only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의견들은 무시하려는 시도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도입 부분에 여러분이 요지 부분이기 때문에 요지, 제목, 뭐 주장 관련해서는 도입 부분에 우리가 힘을 줄 필요가 있었고 여러분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셨어야 해요.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s,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은 is it one way to know whether the story you believe about the world, 너가 그 세상,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가 as well as about yourself and your place in it,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세상과 그리고 너에 대한 그 이야기가 remains intact,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hear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especially about concepts we regard as foundational, is like opening a window in our minds and in our heart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할 것을 듣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치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듣는 게 진짜 중요하죠? 라고 한 이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speak up is important.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듣고 말만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냄비를 막 서로 두들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너에게 집중을, 너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너에게 존경심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니 꼭 뭐가 필요한 거냐면 너가 이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입 부분만 봐도 우리는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9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자면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 미래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가질까? How will global warming affect our lives?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influence the environment? AI가 우리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리고 What changes will be made because of political movements? 정치적 움직임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art. art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global warming, 3번은 artificial intelligence, 4번 같은 경우는 changes인 건데 political movement에 의한 chang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역시 제목이니까 도입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셨어야 됐겠죠?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불확실할 거래요. 그러나 some things are undeniable.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몇몇 가지가 있대요. 예를 들어 기후의 변화랄지 아니면은 뭐 demographic의 이제 변화랄지 아니면은 geopolitics의 변화랄지 The only guarantee is that 대디아가 이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은 대디아인데 there will be changes.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Both wonderful and terrible 변화인데 훌륭한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최악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It'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보거나 또는 생각할 가치가 있대요. 어떻게 예술가들이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러한 변화들에 as well as what purpose art serves now and in the future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be as well as A가 되죠, 그죠? Not only A, but also B하고 똑같은데 자, 이렇게 be as well as A가 나오게 되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these changes, 그러니까 이 변화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what purpose art serves, 어떠한 예술이 어떠한 목적을 이제 또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그리고 또 미래에 이제 이러한 다시요, it's worth considering, 그래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예술가들이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고려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art인 거예요, art.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야 해요. 자, 10번을 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역시 미리 여러분이 다 보기를 먼저 보셨기를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되게 고마운 문제들인 것이, 뭐, 2008년도, 그리고 US Supreme Court,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위로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셨어야 했고요. 근데 1차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Gun crimes in the US. 미국에서의 gun crimes. 총에 관련된 범죄가 have steadily increased.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Over the last 3 decades. 지난 30년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the gun crimes 부분은 어디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gun rights proponents. 이제 총을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do not indicate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원인과 그런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고. 네, 그렇게 말하네요. And note that the rates of gun homicide, 총에 관련된 그런 범죄가 and other gun crimes, 그리고 또 다른 homicide가, 이제 총기, 사건이죠. 그죠? homicide가. 이런 총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나 또는 다른 총에 관련된 범죄 어디에서 미국에서 have dropped 떨어졌대요.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Since highs in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반에 꽤 높았던 그때보다는 감소했다, 낮아졌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총에 관련된 범죄가 계속 지난 3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라고 말하는 4번은 잘못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우리 11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라고 물었는데, 대화 부분에서 딱히나 좀 관용적인 표현이 어려웠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우리 4번만 볼까요? I won the prize in a cooking contest라고 합니다.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하네요. Cooking contest에서. 나 상을 탔어. 어디에서? Cooking contest에서.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이거는 상대방이 어머 축하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내용은 A가 할 내용이지 말인 거지 B가 할 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오나상 탔어 라고 말했는데 B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4번이 어색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 블랭크 앞, 블랭크 뒤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We offer two room types, 두 종류의 방을 제공해 드리는데 하나가 딜럭스고 다른 하나가 luxury suite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해줘야 하나는요, the four one, the suite is very large. 일단 첫 번째로 suite는 is very large, 방이 정말 커요. In addition to a bedroom, it has a 뭐방 침실도 있겠지만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리고 dining room도 있어요. 와,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3번. 밑줄 친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케이. 자, 연결사에 관련된 거죠. 연결사에서 막힘이 없었기를. 이거 뜻 모르면 답이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블랭크 앞과 블랭크 뒤를 먼저 볼 건데요. Students can also pick and choose what to study and when to study. 학생들은 역시 pick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또 언제 공부할지. Thus, 그러므로 enabling them 가능하게끔 하며 학생들을 to learn at their own pace 그들의 속도에서 공부하게끔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블랭크인데, critics of homeschooling say that children who are not in the classroom miss out on learning important social skills. 근데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또 언제 배우는가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홈스쿨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 있지 않은 학생들을 놓친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Learning important social skills. 중요한 사회적 스킬을
학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little interaction with their peers. 그들의 친구들과 거의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과 뒤의 관계가 어때요? 상반되어져서 in contrast가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B 파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Several studies, though,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연구 결과들은 have shown that the home-educated children, 이렇게 홈스쿨링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appear to do just as well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in terms of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발달에 있어서는 having spent more time in the comfort and security,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 갔니? Appear to be just as well in terms 꽤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Just as well appear to do just as well 꽤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aving spent more time in the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In the comfort and security of their home, 집안의 그런 편안함과 그리고 또 안전 속에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ith the guidance from parents, 부모님의 이제 지도와 함께 그 부모님은 who care about their welfare,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인 거죠. Blank. Many critics of homeschooling have raised concerns 라고 합니다. 자, 또 뒤에도 홈스쿨링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raise concern, 우려사항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과 뒤의 관계가 또 상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요. A도 상반, B도 상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셨기를 3번 볼까요?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무엇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냐면 직장에서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표시를 이미 해놓은 이 but 이하 항상 제가 독해를 할 때 요 but 요 자식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네 또 but이 나왔어요. But increasingly 그러나 younger workers are pushing back. 지금 대항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Pushback라는 거는 대항을 하게 되었더라는 건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기대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일에서의 직장에서의 유연성을 젊은이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연성을 요하냐라는 부분에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시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Past research, 과거의 연구는 has shown that, 우리에게 대디어를 보여줬는데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can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매우 중요한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대요. For cardiovascular disease, 심장질환에 a condition that affects almost half of those aged 20 years and older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20세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절반, almost half of those라고 했으니까 거의 절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condition, 하나의 이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건데요. Does this mean though? 자, 이것은 의미할까요? The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이제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이 are set to develop heart problems. 운전하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될 수가 없고 According to a new study, there is.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있대요. 뭐가? 알 수가 없으니까 B도 안 되고. 자, C를 보니까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driving.
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하나의 요소가 바로 운전이라는 건데, either due to the stressors associated with heavy traffic or the anxiety that often accompanies inexperienced drivers. 자, 그럼 either A or B, A에서 받거나 또는 B에서 받게 되는 건데, 교통체증에 관련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좀 미숙한 운전자들에게 수반되어지는 이제 염려사항이나 우려사항,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does this mean though?로 제가 왜 바로 A로 가냐면, A 파트에서 아까 전에 who drive on a daily basis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다음에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A 파트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is there a simple way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운전으로 야기되어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냐? 그러자 B 파트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C, A, B. 오케이, 좋아요. 자, 1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주제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1번 앞에 있거나 아니면 1번 문장의 중심 소재를 포함한 중심 문장이 있을 거거든요. When the brain perceives a threat in the immediate surrounding, 뇌가 만약에 인지를 하게 되면, 감지를 하게 되면 하나의 위협을 immediate surrounding, 이제 바로 주변으로부터 it initiates a complex string of events. 하나의 복잡한 이벤트의 연결고리들을 initiate, 바로 시작하게끔 만드는데 in the body, 그것도 몸에서요. It sends electrical messages, 전기적 메시지를 보낸대요. To various glands, 다양한 glands에, 그리고 또 organ, 장기에 that release chemical hormones, 화학적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into the bloodstream, 그래서 그게 혈액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Blood quickly carries these hormones, 그럼 혈액이 아주 빠르게 이런 호르몬들을 운송하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에. They are then prompted to do various things.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또 장기들이 하게 되는데 The adrenal glands above the kidneys, for example, 우리 신장 바로 위에 있는 adrenal gland 같은 경우는 pump out adrenaline. Adrenaline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어진다. 분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4번 Humans consciously control their glands to regulate the release of various hormones. 인간은 의식적으로 통제한대요. 그들의 글랜드를 의식적으로 통제는 할 수는 없죠. 뭐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이거는 자발적인 거가 아닌 automatic. 자동화되어서 막 쫘자자자자작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인 거죠. 그죠? 네네.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17번입니다. 17번은 주어지는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는 게 가장 적합할까를 묻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가 기억을 했어요. 그의 경험이 그의 경험을 근데 그 경험은 무엇에 관련된 경험이었냐면 with the glass flask. 그 glass flask에 관련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just as quickly 그만큼 빠르게 그가 데디아를 상상했습니다. That a special coating, 특화된 이 코팅이 might be applied to a glass. 유리죠. 유리에 도입이 될 수,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glass windshield에. To keep it from shattering. 그것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자, 그러면 바로 그때라고 했으니까, 언제일까? 4번 앞에 보시면, He made a note of this unusual phenomenon. 이 매우 unusual, 흔치 않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했대요. But thought no more of it. Until several weeks later, 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When he read stories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어떤 스토리를 About people in automobile accidents, 자동차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who were badly hurt in flying by flying windshield glass.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치게 되었는데 날아다니는 windshield glass, 결국은 깨진 그 유리 조각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읽고 난 이후에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4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난 후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적합하겠습니다. 18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이 3번인데요. 3번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Dubrovnik 발음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요. 요 부분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바로 할게요. Yes, the city of Dubrovnik has been proactive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tourism. Curb가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Curb. Curb가 막다, 억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크루즈 여행을 확대가 아니라 그 반대에 curb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는 3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짠! 하고 밑을 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그리고 dead, 죽은, alive, 살아있는, productive, 생산적인, and active는 활동적이지 않은 이런 표현이 제시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When the organism dies, 생명체가 죽게 되면 it no longer takes in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를 더 이상 take in,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죠. No new carbon 14 is added. 그러니까 더 추가되어질 carbon 14도 없을 거고요. And the old carbon 14 slowly decays into nitrogen. 서서히 부패가 되어 무엇으로 nitrogen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the amount of carbon 14 slowly decreases, 감소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이렇게 됨으로써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dead인지 productive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The amount of carbon 14 radiation detected for an organism is a measure therefore of how long.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치는 얼마나 그 생명체가 죽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이네요. 빈칸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체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단서들은 바로 이제 블랭크 앞부분에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를 해줬어요.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매우 단순한 몇 안 되는 생명체로부터 a great number of complex multicellular forms evolved over this immense period. 이 기간 동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Okay, 제 20번 볼게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다 보셨죠? Technique of biologists, 생물학자들의 기술.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 Inventory of extinct organisms, 이거는 멸종된 식물들의 inventory, 뭐 목록. Collection of endangered species라는 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이제 모음이란 뜻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블랭크를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몇 안 되는 간단한 생명체로부터 a great number of 아주 많은 복잡하고 그리고 세포들이 진짜 많은 그런 형태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The origin of new species, 새로운 종들의 origin은 which the 19th century English naturalist Charles Darwin once referred to as 한때
Charles Darwin이 The Mystery of Mysteries, 미스터리의 미스터리라고도 일컬었던 것인데 is a natural process,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네요. Of speciation, 종의 형성에 있어서 responsible for generating this remarkable, 이 종의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responsible for generating this remarkable, 이런 엄청난 놀라운 blank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지는 녀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무엇의 형성 generating일까요? 를 묻고 있는 거죠. With whom? 자, 그것을 human share with whom human share the planet. 그럼 이 종들과 함께 인간은 행성, 우리의 지구를 같이 공유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omplex multicellular forms evolved over this immense period. 그리고 또 얘를 the mystery of mysteries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앞에서 complex multicellular forms evolved 요 녀석이네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구인가를 선택해 주셨어야 됐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설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까 도입 부분에도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직하고 서울시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정도? 네. 근데 크게 이제 두 개를 막 비교해서 뭐가 더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의 그 난도에 따라서 합격의 여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수를 좀 하지 말았어야 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난이도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예상이 이제 불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강하고 어떤 과목이 약하다라고 해서 이제 강한 부분으로 약한 부분을 커버하자라는 생각으로는 시험에 임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시험이 이제 뭐가 쉽고 또 뭐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영어가 나는 강점이었고 영어로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란다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이제 등수가 확 하고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시험을 치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1년 또는 그 이상을 달려오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설령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우리 잠시 여기에서 벗어나서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여러분? 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기회도 볼 수 있기를. 바이. 아닌가? 보면 안 되는 건가? 다음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네, 보면 안 되는 거지. 네, 뭘 보니? 합격해야죠. 근데 뭐, 합격 못하면 아니야. 뭘 뭐? 이거 좀 촬영되고 있어요. 나 이대로 그냥 가려고 편집 안 하고, 그죠? 마무리 멘트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이거 몇 번째 찍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무리 멘트는 뭐래니? 진짜.